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시린 겨울에 머문 집이 있습니다. 서둘러 집 뒤편으로 향하는 이 사람.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 명노 씨인데요. 매일 아침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양철과 비닐로 덧댄 보일러실입니다. 요즘도 난방을 한다는 명노 씨. 등유와 연탄을 함께 사용하기 위해 보일러를 개조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저렴한 연탄에 의지한다는데요. 그 양도 꽤 많습니다. 좀 낮게 때면 천장 들어가요. 옷으로 이제 연탄 탄값이 올라가죠. 한 장이 800원씩 이제 주고 샀대고요. 연탄 천장이면 무려 80만 원. 그 액수도 감당하기 힘든 큰 돈입니다.